47번 문제입니다. 잠수함 한 대를 수출했을 때 경제적 효과는 중형차 2만 4천 개대를 수출했을 때와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돈 벌고 싶다고 잠수함을 마음대로 수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내가 만들었다고 내 맘대로 팔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잠수함도 마찬가지!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전략 물자는 이중 용도 품목과 군용 물자 품목으로 나뉘는데요. 총기류, 대포류, 탄약 및 신간 장치 등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군용 물자 품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K2 전차, K9 자주포, KT1 훈련기와 장보고함 같은 무기체계나 그 부품들은 주요 방산 물자로서 방위사업청의 허가까지 이중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일반 산업용 물자 가운데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이중 용도 품목으로 분류가 되며 수출 목적에 따라 허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문제! 만약 전략 물자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갈까요? 철컹철컹? 정답은! 전략 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제도를 위반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금액의 최고 5배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요. 최장 3년간 전략 물자 수출입이 금지되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수출이 3년간 압수! 정답 다 맞추신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잠깐만요.